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캐시미어 코트 소매기장 3인치 올리는 수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느질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은 집에서 누구나가 할수 있는 겁니다. 영상 한두 번만 보시면은 소매기장을 다 뜯었습니다. 다 뜯었으면 이제 표시를 합니다. 3인치 올라가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시접은 보통 한 1인치 4분의 3 정도 두고 자르시면 됩니다. 이제는 미리 잘라 두었습니다. 이래서 싱을 붙입니다. 소매 사이바 선이 들어갔어요. 여기 사이바. 통상적으로 코트 보면 거의 다가 선이 많이 들어가는 옷이 많습니다. 싱을 같이 이렇게 붙여 보면은 늦게 이렇게 접어서 시접 도매할 때가 조금 튼튼하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이바를 피어서 따로 붙입니다, 싱을. 따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어 놓은 대로 다리미로 꺾어 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소매통 박은 걸 다림질로 이렇게 갈라 줍니다. 만약에 집에서 할 경우에는 이 와키나인 선하고 사이바의 선이 꼬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집에서 할 경우에는 이 와키나인 선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핀을 꼽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야 뒤집었을 때 저기 선이 꼬이질 않습니다. 사이바 선하고. 저희들도 막 급하게 하다 보면 한 번씩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님들은 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핀을 꼽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소매 걷지하고 안지하고 박아주면 됩니다. 핀 꼽아놓는 걸 같이 라인 맞추어서 박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라인을 맞추었어. 시접시접 맞춰서 박습니다. 핀 꼽은 걸 이제 소매를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라인 맞추어서 박으면 되는 겁니다. 걷지하고 안지하고 미싱으로 박은 걸 이제 실로 매듭을 해줍니다. 와키나인하고 사이바나인 매듭해주고 요또 넓은 앞판 뒷판 사이에 넓은
쪽에 여기도 한번 매듭을 해줍니다. 소매 왔기 라인과 사이바 라인 매듭 지운 걸 이제 다림질 해봅니다. 안치에 약간 여유를 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간격 일정하게 해서 다림질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림질 합니다. 안치 다림질 한 걸 소매 이제 뒤집어서 겉지 다림질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집에서 다림질 하다 보면은 바지도 그렇고 번쩍번쩍하게 다림이 되는 표시가 날 수가 있어요. 맨 다림이로 되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옷을 할 때는 한쪽 면은 스펀지, 한쪽 면은 강목이나 원단을 대어서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짙은 색깔 옷을 할 때는 항상 이거 위에 얹어 놓고 다립니다. 이러면은 번쩍번쩍거리는 게 없어요. 맨 나이롱 되면은 번쩍번쩍거리는 게 표가 나요. 다림질 했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덮어서, 이 시프라고 하는데 이걸 덮어서 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털도 매끄럽고 좋아요. 이제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소매 통을 따서 기장을 이래 올리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혹여나 집에서 할 경우에는 소매 통을 따지 않고 올리는 만큼 표시해서 싱을 붙여서 이렇게 올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매 내려올수록 이제 통이 좁아지기 때문에 안치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요 왁기 나인이나 사이바 나인에 살짝이 따갑고 살짝 내줘야 됩니다. 요 나인. 그래야 통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에서 딴 겁니다. 따서 내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밑에 살짝이 냈습니다. 그래 해야 얘 겉지에서 울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